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앞으로 살아갈 삶의 그 모든 길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장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교회는 다닌데도 불신자보다 더 못한 엉터리로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정말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이 찾는 주님이 인정하는 믿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에는 믿음 있는 사람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돈 벌고 부자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가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무능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도 은혜를 받았어도 식어지면 그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식어지면 인간 냄새나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울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형편과 위기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 환경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앞을 보고 쫓아가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 그러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은 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 사는 거 여러분들 무섭지요? 어떤 때는 무섭고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예,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예, 살아남는다는 게 정말 보통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 예. 앞뒤가 맞고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지면 뭐 믿을 필요도 없죠. 그대로 하면 좋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앞뒤가 맞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때로는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어. 전혀 아닌 게 많다고요. 그래서 모험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험, 그 모험을 불사하고라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많이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이 얼마나 유혹의 손길이 많습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악의 세력이 우리를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위기와 위험 때문에 결코 비겁하게 무릎을 꿇거나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걸 믿는 신앙으로 모험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고 정해지지 않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 얼마나 모험입니까? 여러분, 고향 산천을 두고, 친척을 두고, 삶의 근거를 다 두고 갈 바를 모르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모험입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모험적으로 살았다는, 모험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니 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세 시대를 잘 압니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의 번성함을 억제하기 위하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라, 악어밥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바로, 당시의 바로는 신의 보금가는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니 하고 그의 아이를 석 달을 숨겼다 그랬어요. 얼마나 모험입니까?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을 임금보다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 같습니다. 그 아이를 숨겨두었다가 들통나면은 그 아이는 물러나고 가족이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그 아이를 숨겼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역동적인 삶을 삽니다. 형편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처럼 임금의 명령을 따라 아이를 나일강물에 던지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모세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 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아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숨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숨겼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이 목숨 건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계산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앞뒤를 맞춘 게 아닙니다. 모험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안 합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저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는 바로보다도, 그 지금 노예에 있는 바로의 노함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더 두려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 신본주의의 신앙, 오늘 지금 이 예배할 때도 나의 앞에, 오늘 내가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상, 하늘에 있는 상을 준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자에게 오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그런 목숨을 거는 모험적인 믿음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목숨이 건져지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는 죽음, 우리는 죽을까? 죽으면 어쩔까? 망하면 어쩔까? 많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죽어도 살겠고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을 말해요. 죽어도 살겠고 하는데 안 죽는데 살 수 있습니까? 죽는 모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할 때에 언제나 우리는 꽃피는 봄날처럼만 생각하고 잘 되고 형통한 일만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모세의 그 부모에게도 석 달 동안은 숨길 수 있었지만 석 달 이상은 못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모세를 나일강물에 띄워버렸어요. 그냥 던진 게 아니고 갈상자에 넣어서 하나님 건져주실 줄 믿고 구해내실 줄 믿고 갈상자에 넣어 던진 거예요. 믿음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믿음 없이 산다는, 믿음 없이 사는 건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업이나 건강이나 현재 어떤 인간관계가 좀 흔들리며 힘들고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다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쏠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한마디 하는데도 그 말의 핵심 중심이 없으면 횡설수설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일의 핵심 중심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약속한 분입니다. 하늘의 상을 준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래 또 취업 문제나 학업 문제나 비즈니스 문제나 이 가정 문제, 때로는 뜻하지 않는 그새 물결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모세처럼, 모세 부모처럼, 다윗처럼 공격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현실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산 증거를 가지는 믿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중심하는 믿음의 사람은 교회 생활을 중요시합니다. 우리 내 하나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이 공동체예요. 다 잘 믿고 다 잘 돼야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셨어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로 여기 황금교회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삶을 어디서 연습을 하고 훈련하느냐? 바로 이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아무렇게나 훈련을 받아 놓으면 그거는 오합지졸입니다. 소용없어요. 일당백이라고 잘 훈련돼. 믿음 생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 너를 위해서 내가 섬김과 헌신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생활, 왜 네가 있어야 되고 내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함께 이렇게 하는 교회를 주셨느냐? 바로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얼마든지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정말 왕자의 권세에 얼마든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애굽의 문물과 그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했습니다. 세상의 낙을 다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은 뭐를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좋은 걸 거절했어요. 거룩한 성도의 삶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되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것을 거절하고 세상의 누릴 낙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 생활에서 정말 참 처음부터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너와 나의 관계를 소중히 해야 됩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소중히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의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 통해야 돼요. 참, 여러분 막상 사이 좋아야 되는데 막상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거 솔직하게 끄집어내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예, 이거는 말하면 안 되겠고 저거는 말하면 안 되겠고 뭐 누가 알까 싶어, 그게 가족입니까? 그거는 가족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러기 때문에 교회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주님 안녕하십니까, 잘 계십시오 그냥 갔다가 또 주일 되면 안 오면 찝찝하고, 이건 교회 생활 아니야. 오늘 성도의 교제, 너와 내가 소통하고 관계 사이가 좋아지는, 예, 사랑으로 사이가 좋아져. 내가 너를 알아주고 너를 세워주고 너를 격려하고 너를 섬김으로, 예,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1년, 교회에서 1년, 2년, 아니 5년, 10년 교회 생활하면서 아직까지도 마음 열고 정말 내 아픈 마음, 내 아픈 상처를, 내 깊숙한 곳에 있는 걸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문제,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안 그럽니까? 자기 행복만을 위해 살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너를 위해서 나누는 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그걸 내 혼자만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베드로를 속이고 하나님 속인 거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짓으로 더럽히고 형제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활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상교회 사람들 보기에는 교회가 온전하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아들, 딸들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황금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너와 내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소통하고 천국의 삶을 잘 훈련받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땅의 것보다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오늘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실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는데 그냥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고 세상 부귀영화를 거절하는 것 이유는 바로 상 주시는 자를 바라본다 그래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에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으로, 그 소망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 상 주시자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그네와 같은 잠시 있는 이 세상, 이 땅의 것 때문에 쉽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부활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땅의 것만 보고 살랍니까? 그 언제 있다가 없어질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위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삶, 오늘의 삶에서 내일의 영혼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아무렇게나 살다가 영원한 축복을 공짜로 받으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중심하는 믿음의 사람은 예, 어떤 모험, 때로는 목숨까지 거는 모험을 불사합니다. 하나님 중심하는 믿음의 사람은 교회 생활을 소중히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위의 상급을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하는 이 세 가지의 원리를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 산증거를 보이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